내가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해봤는데, 우연찮게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는 이런 사이트를 몇 개 알게 됐고, 그리고 당첨이 된 게 있어요. 여기 당첨이 돼가지고, 지금 이제 친구랑 먹으러 왔습니다.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게 뭐냐면, 그냥 이 업체에서, 어떤 무료 시식권처럼 이런 거를 하나 제공해주고, 그 리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이런 개념인데, 좀 좋은 상품이나 좀 비싼 가게? 이런 데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. 지금은 친구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, 친구가 오면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변이 지금 원룸촌, 약간 그런 빌라촌? 이런 데 같은데, 조용한 동네입니다. 이게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. 동그랗게 생긴 떡이네. 너무 달콤한데 약간 달콤하면 해도 아예 매운맛이 아예 안 나면 좀 느끼하거나 뭐 애들은 좀 매울 수 있겠다. 아 애들이 맵겠다고. 애들은 조금 매울 수 있겠다. 딱 토핑이 안 나온다. 이제 치킨 먹고 그럼 이대로 가기 아쉬워서 지금 한산 이 영화 개봉을 해서 또 영화를 보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. 확실히 오늘이 평일 저녁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지금 한 7시? 7시 반쯤이 됐네.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많이 막히네요. 지금 진해에 있는 롯데시네마라는 영화에 보러 왔는데 주차장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마 만차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지금 차가 많이 막혀있는 거 처음 보네. 굉장히 붐비고 있다. 여기가 원래 이렇게 붐빈 데가 아닌데 의외로 오늘 되게 많이 붐빈. 어디고 몇 간이고? 한강포청체이다. 여기가 사람이 꽤 많네. 이런 영화 여기 이런 영화관 적응이 안 됐네. 거의 뭐 크리스마스? 진짜 올 때마다 텅텅 비어 있었거든 여기. 텅텅 비어. 진짜 원래는 진짜 할 게 없잖아. 연기 밖에 연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. 그냥 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거의. 맞지? 오케이. 어쨌든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. 좀 뭐라고 하지? 어그로나 어그로를 넣어서 닭 한 마리 먹고 영화 한 편 뭐 소감이 어떻노? 닭만 먹고 집에 갔어. 왜? 영화 재밌게 봤다 얘가. 아 너무 재밌다. 진짜 너무 재미없어. 하여튼 징징대는 뭐 있어요. 하여튼 아니 내가 재미없을 수 있잖아.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.